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푸르지오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갑니다. 이것이 푸르지오 프리미엄.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베스FM 전현역의 음악세계입니다. 음악세계 기획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아티스트 리뷰. 오늘 123번째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프랭크 갬블레와 존 페리투치. 현재 45살의 동갑내기로서 스타의 산실 취코레아 밴드에서 예전 리턴 투 포레버 출신의 알드메올라와 스탠리 클락 뒤를 잇는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 이 사람들의 자기관리에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충분히 정상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죠. 쉬코레아 밴드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랑크 갬벌레와 베이시스트 존 페리토시 편이 마련되겠습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 87년도 쉬코레아 밴드의 라이리얼스의 타이틀곡 데이브 웨클의 드럼, 에릭 마리엔탈의 색소폰, 존 페리투치의 베이스, 프랭크 갬블라의 기타, 쥐코레아의 키보드, 이렇게 퀸 시절의 연주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둘 다 59년생이고요. 프랭크 갬블라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LA에서 자랐고 존 페리투치는 브루클린 뉴욕 태생의 네이티브 뉴요커입니다. 프랭크 갬블레는 82년 헐리우드의 GIT, 우리나라 뮤지션들도 지금 많이 공부하러 가 있는 기타 전문학교죠. 기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지금 가로 있고요. 86년도에 쥐코레아 밴드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후에 솔로 활동과 바이탈 인포메이션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최근까지 퓨전계의 정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존 페리투치는 버클리 음악원 교수인 크리스 포엘러에게 13살 때부터 4년 동안 베이스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았고요. 처크 맨지오니와 형제지간인 갭 맨지오니 밴드에서 프로로 데뷔합니다. 이후 영국 태생의 바이브라폰 주자 빅터 펠드만 밴드에서 연주했고요. 프랭크 갬블레처럼 쥐코레아 밴드에 스카웃돼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GRP 레이블의 전속 베이시스트로서 다수의 출중한 솔로 앨범도 발표했고요. 현재 6현 베이스의 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 페리투치의 스케치북 앨범에서 스페이스쉽스를 골랐습니다.
마이클 브레커의 색소폰, 존 비즐레의 피아노, 그리고 비니 컬라우터의 멋진 드럼 협연이 곁들여진 존 페리투스의 스케치북 앨범에서 스페이스쉽스를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엔 프랭크 갬블레의 Great Explorers 앨범에서 Frankly Speaking을 골랐습니다.
프레드 레이블의 키보드, 조나단 무버의 드럼, 스튜어트 햄의 베이스 협연이 곁들여진 프랭크 갬벌라의 Great Explorers 앨범에서 Frankly Speaking을 띄워드렸습니다. 주인이 쟁쟁하니까 손님들도 쟁쟁한 멤버들과 협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존 페리지의 앨범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음악세계 애청곡이 된 미스트라 퓨나 앨범에서 푸치니입니다.
알만도 사벨, 캐시 브란도리네의 보컬이 곁들여졌고요. 데이브 웨클의 타악기가 함께했던 미스트라피나 앨범에서 존 페리투스의 푸치니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프랭크 갬블레의 앨범 Faster Than an Arrow, Thunder From Down Under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Thank you.
프랭크 갬벌리는 기타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보컬리스트로서도 상당한 소질이 있는데 노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들어보면 존 앤더슨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가 모처럼 노래를 했던 Faster Than an Arrow, 그의 기타와 보컬, 스티브 테벨리온이요, 2위와 색소폰, 그렉 비션의 드럼 협연으로 Faster Than an Arrow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존 페리투스의 98년도 앨범 타이틀곡 Now로 갑니다.
존 페리투시가 더블 베이스를 잡았던 98년도 슈퍼세션이었죠. 앨범 타이틀 Now를 존 스코필드의 기타, 마이클 브레커의 색소폰, 빌 스튜어트의 드럼 협연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프랭크 갬블리의 Coming to Your Senses 앨범으로 갑니다. 이 앨범은 스티바이가 제작을 맡았고요. 첫 곡으로 실려있는 Up in Beachwood를 띄워드립니다.
마크 슐만의 드럼, 한스 짐런의 키보드, 릭 페라브라치의 베이스와 함께 했던 프랭크 갬블의 여유가 느껴지는 기타 연주 Up in Beechwood를 Coming Senses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동시에 앨범을 냈던 이제 프랭크 갬블은 Coming to Your Senses를 냈고요. 존 페리투스는 임프린트 앨범으로 경쟁했습니다. 이 앨범 중에서 아프로 블루를 골랐습니다.
존 페리투시가 다시 한번 더블 베이스에 도전했던 조바니 이달고의 퍼커션과 함께했던 베이스와 타악기의 이색 듀엣 아프로 블루를 그의 2000년 앨범 인프링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음악 세계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프랭크 갬블레의 근작 앨범 지난 연말에 발표돼서 많은 음악 잡지 혹은 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Rise on That의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Foreign Country입니다.
오늘 음악세계 아티스트 리뷰 123번째 주인공으로 프랭크 갬블레이와 존 페리투치의 음악세계를 전해드렸습니다. 프랭크 갬블레이의 근작 솔로 앨범 중에서 Foreign Country 끝으로 방송되고 있는 곡은 취코레아 일렉트릭 밴드의 근작 앨범 To the Stars 중에서 Check Blast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취코레아, 존 페리투치, 프랭크 갬블레이, 데이브 웨클, 에릭 마리엔텔의 라인업입니다. 오늘 음악세계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가족에게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가족의 커다란 힘을 잊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사회의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파고드는 각종 범죄와 가족 붕괴를 막는 지름길은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환하게 웃는 가족과 눈을 꼭 맞춰보세요. 사람이 그리울 때, 음악이 그리울 때, 89.1 KBS 쿨 FM. 89.1MHz KBS 제2 FM 방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푸르지오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갑니다. 이것이 푸르지오 프리미엄.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